10년 넘지. 음식이 담백하고 깔끔하고 옛날보다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오래 심심해지고 아들의 손맛이 꿀이 들어가서요. 꿀. 예. 손님을 위한 노력은 새로운 메뉴 개발로 이어집니다. 이게 돼지 떡갈비. 돼지 떡갈비와 그 가득 넘치는 갈비탕까지. 그리고 떡갈비와 찰떡궁합이라는 이 열무국수까지. 3,000원이라는 가격이 무색하게 하지만 양을 자랑한다는데요. 갑시다. 조합이다. 네. 아, 여기 어디예요? 눈치 안 그런 날이 제일 싫었고요. 아침 5시에 경동시장을 가가지고 개를 사갖고 와서 떡갈비로 정상에 올라가겠다는 마음 하나만 갖고 진짜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근데 잘 키우셨네. 원전이를 먹먹게 한 아들의 열무김치 구경해볼까요? 시원한 묵, 아삭한 양파 넣고 고추 갈아넣고 색과 맛을 살리고 마지막으로 싱싱함이 살아있는 열무를 듬뿍 넣습니다. 이렇게 담아 며칠간 숙성시키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아, 죄송해 보입니다. 그냥 국물만 먹으면 면살만 가득 올리고 시원한 열무김치 한 사발 부어내면 세상 부러울 게 뭐 있겠어. 아니 근데요 좀 그럼 이번만 그래. 김치까지 이렇게 철 담그나 그래. 아니 양이 다 많아요. 그렇죠, 풍성하게. 열무국수 한 그릇에도 정성이 가득 담겨 있으니 맛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내가 갔어야 됐는데. 저희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사실. 발음이. 떡갈비 맛보고, 열무국수로 입가심하고, 어느덧 세트처럼 사랑받고 있는 맛이잖아요. 맛있게도 먹네. 오랜만에 저희가 화를 내죠? 죄송해요. 떡갈비의 그 맛을 열무김치와 그 국수가 시원하게 식혀준 것 같아요. 대리에서 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거고 자랑스러운 것이 또 맛도 변하지 않고 맞아. 그래서 우리도 오는 거고 30-40년째 34년의 세월 동안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온 맛. 그들의 떡갈비엔 땀과 노력 그리고 행복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조만간 갑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살림의 모든 것. 고수들이 전수하는 살림 활용 지침서. 살림의 여왕. 자, 메모지도 준비하시고요.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은 옷이 나오네요. 더운 겨울로부터 이불까지 세탁소 안 가고도 홈드라이 클리닝 하름 더. 우와, 진짜요? 오, 겨울처럼 20년 자취부단 빨래고수의 아이디어 세탁 노하우. 야, 셀프 세탁법의 모든 것. 홈드라이 클리닝 이지원 고수, 아이디어 세탁 백종주 고수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세탁비 확 줄이는 홈드라이 클리닝법 배우러 찾아갔는데요. 오늘 겨울 세탁 확실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 두꺼운 이불 세탁소 안 맡기고 진짜 집에서 빤다고요? 저 하나씩 다 했어요 집에. 오늘의 미션을 위해 특별히 오염된 이불을 준비했는데요. 과연 오염 상태 어느 정도일지 전문 청소기 투입. 즉석먼지 측정 나섰습니다. 먼지 측정이요? 정전기에 먼지도 많다는 극세사 이불 과연 어떨지. 이게 다 이불에서 나온 미세먼지? 몰랐던 거죠. 안 보이니까. 과연 이 속에는 뭐가 있을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진먼지 진드기에 각종 세균들이. 아, 이거 빠른 세탁이 시급한데요. 세탁이 막 간지럽지 않으세요? 세탁을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네?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해줘야 하는 이불 손쉽게 빠는 방법 없나요? 두껍고 무거워서 세탁소에 많이 맡기는데 집에서 드라이클리닝 한 것처럼 세탁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아니 근데 뭐 하세요? 아하, 오염부에 액체세제를 뿌려주면 부분 빨래 효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세탁통에 넣어주고요. 이렇게 두꺼운 이불 부피 확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 전 세제 없이 헹굼 탈수를 한번 해주는 건데요. 세제 없이요? 헹굼을 먼저 해요. 불림 효과도 있고요. 부피도 줄일 수 있고 부피도 줄어요? 세탁 효과도 높일 수 있고 세제도 잘 녹게 해줘요. 자, 이제 세제 넣어주고요. 극세사 이불은 잔여물이 실에 달라붙어 보온성과 흡수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